자격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의식하는 것인데요, 주로 자신의 직업이나 학력, 재력이나 집안, 자신이나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마땅히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격의식은 자존감하고는 다른데요. 자존감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지요. 얼핏 보면은 자격의식과 자존감이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그 둘은 다른 단어입니다. 자격의식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상대적인 우월의식이지만, 자존감은 상대를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 없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높임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자격의식이고요. 자신을 존귀하게 보면서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도 않는 것이 자존감인 것입니다. 자존감은 가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자격의식은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자격의식이 생기는 배경에는 내가 누구누구보다 더 나아야 한다,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정도면 적어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격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어지간하면 밖으로 잘 표출이 안 되었다가 자신이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요, 그때 폭발적인 분노와 함께 드러나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감히? 이래서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잘못했어? 그럼 무릎 꿇어. 이렇게 감추어졌던 자격의식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모두 상대방을 비하하고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자격의식이 과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자격의식이 과한 사람들은 설익은 벼 같은 사람들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일 터인데 설익었기 때문에 고개가 뻣뻣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자격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본문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실제로 선 것이 아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젠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다니던 아기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손을 놓으면 바로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없이 잠시라도 서 있을 수 없다면 그거는 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 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정도가 되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땅의 출애굽 1세대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땅에서 생존해 놓고선 무슨 일만 생기면 이게 뭐냐, 이런 꼴을 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냈냐, 차라리 우리가 따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며 나중에는 아예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본인들 생각대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본인들 힘으로 광야 땅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앞세워서 길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본인들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근데 그들은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 보니 그것이 본인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인 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요,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노이고요. 다른 하나는 낙심입니다. 먼저 분노인데요. 여러분, 분노를 가장한 교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격의식이 과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감히 수준도 안 되는 것들 까불고 있어요? 무릎 꿇어? 뭐 이런 말들이었죠.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잘못을, 큰 잘못을 했을 때 나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눈 감아줄 수도 있는 잘못들인데 그것들에게 과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본질은요, 교만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선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내려다보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내 종 다윗이라고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자랑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만의 시편의 말씀들을 기록한 믿음의 선조,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서요 이 분노를 가장한 교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갈멜이라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요, 다윗은 부자들을 시켜서 나발의 가족들을 지켜주게 하고 그 후에 나발에게 양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발이요, 자기 주인을 떠난 종, 즉 사울왕을 떠난 종이라고 다윗을 모욕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박대합니다. 먹을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부하들에게 전해들은 다윗은요,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600명 중에 칼을 든 부하들 중에 200명을 지키게 하고, 재산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그것도 과반수의 칼 든 사람이지요, 이들을 무장을 시켜서 나발의 집안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격분할 일입니까? 양식을 조금 안 도와준 것이 그 가족 전체를 말살시킬 만한 잘못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다윗은요, 나발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대우했다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요, 다윗이요, 자신이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추종하여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칼든 자 6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거느린 대규모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닌 때였다고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했던 도망자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이 있다고,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선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노를 가장한 교만으로 나발의 온 가족을 말살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때 진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만약 나발의 아내, 그 현명한 아비가일의 조언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분명히 나발의 온 가족을 말살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아예 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 다윗이 넘어질 뻔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잘못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본보기로 삼으라고,
깨달아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과 그들의 넘어짐을 본보기로 삼으시고 또 다윗의 잘못을 통하여 깨우치셔서 분노를 가장한 교만에 빠지지 않으시는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모습이요 뭔가 하면 낙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요, 10중 8구는 다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요 낙심을 하는데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으니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에서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제단을 쌓고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오전 내내 제단을 쌓고 짐승을 얹어놓고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고함을 치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근데 불이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요 물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7번 부었습니다. 아예 물이 너무 넘쳐나서요 또랑이까지 물이 가득 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랑에 붙은 물까지 모두 핥아서 태워버렸습니다. 850대 1의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때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가뭄이 심각했거든요. 엘리야가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방과 그의 신하들이 그리고 모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걸 보고요 뭘 받는가 하면 비가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린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엘리야가 증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버려서 승리했던 그 갈멜산의 영적 전쟁 전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가 낙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요? 상황이 자신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아방의 사과, 그리고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송과 높임, 이런 인정,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실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시작하자마자요 왕후 이세벨에게서 이런 살인명세가 나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요 이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살인맹세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가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이제 주의 일을 못하겠다고, 더 이상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낙심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들, 결과들, 보상들입니다. 그 안에는 환경으로부터 보상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의 보상, 목사로부터, 지체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보상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지체들로부터의 인정, 격려, 위로, 칭찬, 높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기대하는 보상들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때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보상해 주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상이 더 좋거든요. 그 때와 그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기대했던 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시는 주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기대한 우리의 잘못, 선줄로 생각한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엉뚱한 것을 기대하다가 낙심하십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하였으니 여러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땅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을 본보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왜 낙심하였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왜 낙심하였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의 잘못을 통해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분노를 하며 넘어집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낙심을 하며 넘어집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져도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 중에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려진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민족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가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긍휼을 입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자리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요 아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자신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많은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는데 그가 그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까?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로 인하여 복음이 열방에 뻗쳐나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공로를 얘기합니까? 어디 한 군데서도 그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기는커녕 본인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자격의식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요. 대우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부대로 말하자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공부도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격이 있는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고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신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자기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고 우리가 못나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처럼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은혜를 받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못해야 종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는지, 왜 자신이 긍휼을 받는지 설명이 안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긍휼을 받을 만한 이유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공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으며, 우리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보다 잘나고 높고 똑똑하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이심을 깨달으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갖춰지게 되면요, 거기에 맞는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맞는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격분을 하고 비하시키고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누릴 권리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낙심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오가며 결국에는 넘어져서 광야 땅에서 멸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스스로 서질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노와 낙심 그 모두 이면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가장한 교만, 낙심을 가장한 교만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고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교만해진단 말입니까?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더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을 주님께 당연히 받으실 분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나 정도면 대우받을 만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를 이런 식으로밖에 대우 못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대우를 제대로 못 받으면 격분을 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집니까? 선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겠지 라고 무언가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며 엘리야처럼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역시 교만입니다. 낙심의 이면에도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분노와 낙심을 왔다 갔다 하며 보내다가 광야 땅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본보기로 삼아 깨달으셔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항상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서며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그렇게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유, 수없이 많은 양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소를 갖다 바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예 자식을 갖다 바칠까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람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냥 겸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건데 왜 모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엉뚱한 것을 기대하며 엉뚱한 것을 바라며 사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미가서에서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요,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 되돌아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셨던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함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극진하게 대우해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